공이 잘 들어오는 띠, 쥐띠고요. 쥐띠,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돼지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그 다음에 소띠. 이렇게 총 7띠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명에 있는 미금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이제 대박난 띠 했던 어떤 띠였는지 알아볼 건데요. 네. 벌써 시간이 이제 또 하반기를 또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일단 하반기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저희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반기 대박나는 띠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께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띠, 어떤 띠들이 있는지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띠를 이제 이렇게 취해봤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뭐 딱 맞아 떨어져서 내 본인들 개인적인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제가 제일 이제 가장 운이 잘 들어오는 띠, 쥐띠고요. 쥐띠,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돼지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그 다음에 소띠. 이렇게 총 7띠를 좀 뽑아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든 다 대박 나시고요. 뭐 여기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도 뭐 이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무당이 제가 봤을 때 좋은 띠라고 하반기부터 또 운이 또 들어오는 띠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속하지 않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여기 오신 여기 이제 계시는 여기 이 띠들 속해 있는 띠들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점사를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뽑아주신 띠가 총 쥐띠, 말띠, 토끼띠, 돼지띠, 닭띠, 원숭이띠, 소띠 이렇게 7개 띠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쥐띠 분들은 갑자기 하반기 대박난 띠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쥐띠는 올해 삼재가 이제 나가는 삼재이긴 해도요. 복삼재로 좀 복삼자로 이렇게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막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돗자리를 까는 거지. 이제 돗자리를 깔아서 이제 완전히 운을 좀 이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쥐띠들의 가장 이제 운이 잘 들어오는 띠는 41, 54, 53살, 65. 이게 41, 53, 65, 65살. 요 띠들이 40대, 50대, 60대들이 이 쥐띠들이 가장 좋아요. 뭐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삼재가 그동안 좀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해서 기화가 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느낌이 그렇거든요. 딱딱한 고체 상태에서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기화가 되는 이렇게 이제 그런 운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풀리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고 41 같은 경우는 직장의 승진수 또 이직수 이직수가 있는데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직장 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53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나 자영 이쪽에도 상당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정말 아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또 귀인의 문도 열리기 때문에 53세 이렇게 좋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5세 되시는 분들은 예, 재물적으로 금전으로다가 조금 풍요로워지는 시기 그리고 어떤 뭐 부동산의 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뭐 저기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이러는 파는 거 매매 같은 것도 수월하게 잘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우리 쥐띠분들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띠로 뽑으셨고 그 다음 띠로 뽑은 게 우리 말띠분들이에요. 말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산했어요. 막 근데 실속 없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특히 이제 35 되시는 분들은 말띠들이 굉장히 이분들이 사교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이제 그 조직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 칭송을 듣는 일 올해 직장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진 운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의 운도 열려요. 여기는 승진과 결혼이다 이렇게 보시고 할머니가 47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내 거 집장만
좋은 집을 잡아서 올해 이제 문서가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집이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71세. 71세 이분들은 보면 자손의 경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손주 또는 여기 보면은 그동안 좀 애먹였던 거, 애먹였던 어떤 그 문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관제가 끼어 있는 문서들. 예를 들어 뭐 땅이나 집에 무슨 관제가 들어서 약간 좀 송사에 휘말렸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올해 여기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11월 음력으로 9월이나 11월. 이때 좀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떤 류의 서반기?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애달프고 서러웠다 소리가 나와. 그리고 여기 특히나 이제 50이 되시는 토끼띠들이 굉장히 뭐랄까 본인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잡히지 않은 것들 직업이나 금전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분들이 조금 애를 먹은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 8월부터요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잡히는 내 사람도 들어오고 보면은 여기 직장도 하시는 일도 안정이 조금씩 돼가는 그런 기운이다. 그리고 이제 38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좀 사람이 좀 물갈이가 될 것 같거든요. 인간으로 드는 좀 인간 부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기운도 좀 많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사람으로 이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장이 됐던 공적이 됐던 사적이 됐던 그런 인간의 운이 좀 들어서요. 올해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 26 같은 경우에 26이라는 이 26들은 올해 이제 조금 직업으로 불편했다. 직장 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26은 직장이 올해 좋은 자리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회사를 입사를 하는 그런 입사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뽑아주신 게 우리 돼지띠분들인데요. 네네. 돼지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좀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아요. 많고 이렇게 또 아시는 지인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보고요. 돼지는 혼자 있는 고독수가 잘 없기 때문에 물론 결혼의 운이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저기 인간이 좀 많은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돼지띠들은 이제 올해는 30살 돼지띠들은 올해 기쁜 소식이나 또 이제 들려오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 좀 뭐 일을 하다가 외국으로 좀 나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됐던 뭐가 공부가 됐던 간에 네. 이 30살들은 외국의 기운이 들어와요. 멀리 좀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길이라 좋은 뭐 이동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따리를 싸서 그쪽으로 가서 좀 어떤 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오고 54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여기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간에 경쟁 관계, 경쟁 구도에 있어서 조금 치열했다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올해는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똑같아요. 무엇이든 어떠한 것들, 어떠한 사람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승자가 되는 기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뭐 합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뭐 54세 합격할 일이 또 별로 있나? 근데 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는 뭐 어떤 입찰 또는 뭐 어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뽑히는 거, 내가 경쟁 구도에서 승리하는 운이다. 그리고 뭐 어떤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54세 운은 상당히 좋게 보고요. 그리고 66세 돼지띠들 중에서는 좀 사고 기운은 좀 있습니다.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몸으로 조금 그런데요. 운적으로 봤을 때는 금전의 운은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는 하반기 때 8월달 정도 되면 괜찮다. 좋은 소식 또는
뭐 누가, 그리고 또 출산. 여기 또 출산이 들어오는데요. 본인들이 아니고 뭐 자손이겠죠. 그런 운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닭띠분들은 좀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실까요? 닭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반기부터 조금 그래요. 근데 올해 해운연하고 굉장히 합이 잘 들어서 32살 같은 경우에도 닭띠분들 시집장가 가는 거, 결혼의 운기도 있고요. 이분들이 또 직업을 또 한번 바꾸는 운이거든요. 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닭띠 같은 경우는 직업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 직업 저 직업,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 이직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민했던 뭐 이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닭띠가 이동운이 여기가 움직이는 게 많다. 그리고 이제 56세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직운도 상당히 좋으시고 또 이제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56세가 또 너무 안달복달하지는 마세요. 성격이 약간 조금 불안증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느긋하게 기다리신다면 10월부터 오늘 10월부터는 상당히 좋아지시겠어.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우리 원숭이띠 분들. 원숭이띠도 삼재기네, 또 이분들이 복삼조로 나가는 기운인데 딱 두 나이가 있어요. 45하고 57세. 근데 45 같은 게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가 운이. 45은 약간의 좀 이혼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 재혼 기운이거든요. 재혼 기운이 들어오고 여기 원숭이띠들이, 그리고 저기 운은 상당히 좋아서요. 올해는 뭘 하든지 간에 여기는 올해도 탁탁탁 걸림이 없이 진행 속도가 좀 빠르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삼직인에도 무탈하다, 복삼자다, 이렇게. 57 같은 게는 마음에 비로소 안정이 오는구나. 마음의 안정이란 뭐야? 사람의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그동안 내가 고민을 했던 것들이 그래도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풀리고 금전으로다가 그래도 걱정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띠죠. 우리 소띠분들. 소띠는요, 사실상 올해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조금 그렇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52살 같은 경우가 좋아요. 올해 올해 옮기는 이동의 운이 있거든요. 이동의 운인데 올해 좀 좋은 자리로 문서의 기운도 좋고요. 관제 걸렸던 것들도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서의 운기가 상당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6세 같은 경우에도 문서 기운이 상당히 좋아서요. 올해 또 뭐 좀 정리를 하셔야 돼. 좀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어디 자리를 좀 이동을 하는 기운인데 역시나 여기도 그런 운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동 변동도 다 괜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요.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반기 우리 전체적으로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 전체로 되게 좀 좋은 나이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될 나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상황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이거는 그냥 이러한 띠들이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또 이 중에서도 여기 불러준 나이 중에서도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점사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요 나이에 들어있으니까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좀 좋지 않아도 발복은 되시지 않을까. 올해 상당히 운이 좋은 띠들 중에 이렇게 골라봤는데 없다 하여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무당의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그런 소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